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40일 뇌사 상태 중 천국을 다녀오신 독일 브레멘 순복음 성령교회 김학영 목사님의 간증 3편입니다. 기도받은 손수건을 암 환자에게 얹어주었더니 암덩어리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놀라운 간증입니다. 독일에서 집회가 있었다. 새벽 일찍 독일인 송도 안드레스가 찾아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이른 시간에 왔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요? 제가 목사님이 항상 앉으시는 방석에 손수건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 뒤에 그 손수건을 뇌종양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제 친구 머리에 갖다 얹었는데요. 그런데 안드레아스가 울먹이더니 겨우 말을 이었다. 제 친구 종양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지금 의사진이 모두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른답니다. 난입을 떡 벌리고 한참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며칠 후 종양이 깨끗이 나은 안드레아스의 친구가 감사 선물을 하고 싶다며 우리 부부를 독일의 값비싼 도자기 공장으로 데려가 마음껏 좋은 걸 고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며 선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은 독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도행전의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신다. 2005년 7월 나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유럽 선교회 초청으로 성회를 인도했다. 예배 후 안수를 하는데 2,000명의 성도가 몰려들었다. 많은 병자가 낫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그 광경은 마치 넘실대는 성령 바다 같았다. 다음 날 김종수 군사님이란 분이 전화를 해오셨다. 내용인즉 손수건을 머리에 얹은 채 내게 안수 받으셨고 그날 새벽 2시 성회가 끝나자마자 국립의료원에 안암과 뇌암으로 입원해 계시는 어머니의 권사님께 들러 어머니의 눈에 그 손수건을 얹고 집으로 가셨단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경 다시 병원에 들리시니 병원이 발칵 뒤집혀 있더란다. 의사가 조용히 권사님을 부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당신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굵은 포도할 만한 암덩어리 5개가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의사생활 수십 년에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머릿속에 있던 뇌암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가재로 수십 번씩 닦아내야 하던 안암이 온데간도 없어졌으니 이게 대체 무슨 조화인지 하얗게 질린 의사에게 김 권사님이 말씀하셨다. 어제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의 성회가 있었는데 그분께 안수받은 손수건을 어머니께 얹었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의사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일이 있은 후 불교 신자였던 병원의 수간호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병동에 복음이 전해졌다. 내가 확인차 병원을 방문하니 여기저기서 저 여자가 그 목사래 쑥덕대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환자들을 고치셨던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해 계속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난 가끔 하나님께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은 치료하시면서
젊디 젊은 청년은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걸 볼 때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본 적이 있다. 하나님, 노인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청년들을 치료해 주시면 손해가 덜 되실 텐데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너희 사람과 생각하는 게 다르다. 노인이나 젊은이나 내겐 똑같이 귀하단다. 지금까지 40일 뇌사 상태 중 2층천과 3층천을 다녀오신 김학영 선교사님의 간증 3편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